코스피가 오늘도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연일 거침없는 행보에 3000선 고지가 머지않았다는 장밋빛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증권가가 바라보는 코스피 전망을 안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617.76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사상 최고치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외국인이 7천억 원 넘게 사들였는데 벌써 14거래일 연속으로 사자셉니다. 이 같은 상승세가 내년에도 지속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내놓은 내년 코스피 최고치 전망은 평균 2,800대 수준. 높게는 3,000선을 부른 곳도 있습니다. 지난 3월 코스피가 1,500선 아래로 추락했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나 높은 수준입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그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는 국가들로 따져보면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중국이나 한국, 대만 같은 나라들이 가장 수월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코스피를 보수적으로 전망한 곳들도 추가 전망치 상향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딴 백신 개발 소식에 더해서 미국 대선으로 인한 불확실성 해소까지 자고 일어나면 호재가 추가되면서 연말 지수가 벌써 내년 전망치를 앞서가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이제 아무래도 뭐 지수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보다는 이제는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희석시키고 있기 때문이라도 지금은 이제 호재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구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백신의 안정성 여부와 외국인의 바이코리아가 얼마나 가느냐는 내년 전망치 도달에 여전한 변수로 꼽힙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